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네. 안녕하세요. 하와이 파티룸에 오신 제러즈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러즈 보고 싶어서 일찍 찾아왔어요. 저 잘해줘. 네. 오, 댓글 많이 있는데 I love you. 오, 생일 축하해. 생일 칼라하하. 오, 그리고 너 풀 팔로우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팔로우 했어요. 엄청 열정적인. 하우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네. 벌써부터 정말 많은 제러스 분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있는데, 저도 제러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너 the day bleed into nightfall. And you're not here to get me through it all. I let my guard down and then you pulled a rug. I was getting kinda used to being someone you loved. 와, 진짜 잘한다, 장하가. 네, 제 노래로 모두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러스가 보내준 질문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짱하고 그 자체. 짱하고 그 자체 뭐예요? 오, 진짜 많은 사람 팔로우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네. 네, 일단 여기 이거 있어요, 질문. 정말 많은 제러즈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셔서 진짜 놀랐어요. 그중 몇 개만 읽어볼게요. 그중 하나는 내 거야. 일단 파란색으로. 최근 하우를 가장 행복하게 만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에이, 알죠. 지난주 저희 더쇼랑 쇼챔에서 1위 받았잖아요. 제러스 덕분에 엄청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또 살짝 울었는데 엄청 그냥 행복하죠. 완전 완전 진짜 지금까지도 계속 행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네, 그럼 두 번째, 그 전에 한번 소품 준비했어요. 잠시만요. 이거 맞아? 네, 두 번째! 멤버들의 선물 중 가장 기대되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오늘 오후에 오늘 오후에 저희 촬영했을 때 리키 옆에 지나는데요, 제가. 그래서 리키가 형, 제 선물 좀 기대해도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리키 선물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한번 기대해볼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 누구지 이거? 이름이 뭐죠? 김규빈도 한번 손 들었어요. 그럼 김규빈 선물도 한번 기대해볼게요. 네, 그럼 그 다음! 중요한 시험을 앞둔 제러즈를 위한 수능 1등 천재 하우만의 공부 팁이 있다면? 공부 팁! 아, 사실 제가 뭔가 학교 다녔을 때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빨리 자고 싶고 지금 또 맨날 빨리 퇴근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그런 진짜 집 대한 간절, 침대에 대한 간절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모든 일, 해야 되는 일 다 집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진짜 뭐 나 모든 거 다 잘하고
집에 가서 편하게 쉬려고 하면 모든 일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어마잔 짱구리! 최근에 새로 알게 된 한국어가 있다면 제로즈에게 알려주세요. 이거 해도 됐나? 방금 배웠어요. 뭐 국제경찰. 왜 국제경찰을 배웠다면 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I'm 인터폴! 이거 이 영상 봤었거든요. 그래서 국제경찰 라는 단어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음악 천재 하오가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곡이 궁금해요. 일단 음악 천재라고 불러주셔서 살짝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시작한 기계가 그냥 어렸을 때 TV에서 완전 그 연극가님 이렇게 멋있게 켰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한 세 달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그 뒤에도 그냥 바이올린 갖고 있으니까 다시 뭐 대학교 들어가려고 다시 배웠어요. 네, 제일 좋아하는 바이올린 곡은 고백의 밤? 네, 라는 노래예요. 네, 이 노래는 제가 중국에서 대학교 다녔을 때 항상 알바했었거든요. 알바에서 이 노래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살짝 뭔가 중요한 곡입니다. 네. 아, 이거 너무 큰나 소리? 네, 아직 저에 대한 궁금한 거 많겠지만 너무 다 오픈하면 재미없으니까 Q&A는 이쯤에서 하고 지금 밖에서 자고 저희 파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있어서 불러볼게요. 들어오세요! 와우! 와! 오! 뭐야, 선물도 있네! 선물도 있어! 오! 살짝 내려볼까요? 이거 얼굴 안 보이는데요? 네, 이거 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바닥에 일단? 일단은? 네. 한번 자기소개 해보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로즈! 이번에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제로즈! 동강아지 김규빈 왔습니다. 안녕. 마이크 그만. 아니 그만 써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태형 김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살짝 들어. 안녕하세요. 네, 그냥 와도 되는데 뭐 선물 이렇게 들고 왔어. 아, 이거 제 선물에 쇼핑이 온 거야? 아, 그래? 네, 좋은 거야. 근데 또 저희가 우리 하오 씨 생일인데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저희 멤버들 선물까지 다 몽땅 가지고 왔습니다. 감동. 다음! 저희가 어떤 선물 준비했는지 알아요? 아니요, 하나도 몰라. 우리 하오가 재배원의 유일한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인 우리 멤버들이 우리 하오도 2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럼! 저희 건박식 바로 해볼까요? 네! 네, 좋아. 이것부터 합시다! 빗발겨졌어. 지금부터 해요! 오케이, 오케이. 바르면 해요, 형. 라모, 이거 뭔 뜻이에요? 사랑. 진짜요? 응. 영원한 사랑. 진짜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몰라. 여기 하트 그려놓고 있지. 이게 뭐야? 하트가 두 번째 사랑이라는 뜻이야. 오! First love. Yes. 제가 이거 볼게요. 먼저 편지예요. 이거 뭐예요? 녹음기, 볼펜. 오! 좋은데? 하우 형 선생님이니까 숙제, 감사, 검사 많이 해야 해서 선물 줬어요. 근데 하우 아이에서 1로, 2로 변화해야 해서 자신감 더 있어야 해요. 이미 자신감 있지만 이 돼... 이...
이 되어야 되면 이거 말고도 뻔뻔해야 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펜 눌러야 돼. 아이 그거 눌러. 눌러봐요. 얼굴 짠 시력 짠. 그러네? 단어 이러네 마지막에. 근데 이 펜 아 그냥 아 편지도 읽어야 되죠. 진나오 해피 버스데이.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얻고 성장하고 고생했다. 1년 시간 안에서 많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일찍 퇴근을 사랑하는 당신.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하우가 가진 숨겨진 매력을 돋보여줘요. 이미 많은 매력은 있지만 러브. 오 러브 유 생일 콰일러. 준이 형의 콰일러. 이거 뭔가 지훈 형인데? 이거 저 아닙니다. 아니요? 네. 갑자기 하우 형만 한 번만 불었어요. 여기 하우 형 그 뒤에 다 하우. 여기도 하우고. 맞아. 하우, 여기도 하우고 여기도 하우고. 어? 나 아닌데? 이거는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면 연습생 때부터 하우를 보았던 사람 아닐까요? 부풀 때도 연습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연습생 때 뭐 같은 그 선물 아 이거 이거구나. 다시 한번. 아니 저기만 눌렀어요. 까 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하고 좀 다녀오네. 안 나오는데? 아니요 없어요. 괜찮다. 인터폴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인을 찍어야 된다니까요. 인 이렇게 인 인터폴. 이거는 우리 숙소 가서 한번 다시 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재밌네. 그럼 이제 지웅이 형 쪽에서 선물 하나가 나올 거예요. 아, 당근인데. 아 이건 챙겨야죠. 형. 아 이건 이거는 일단은 뭔가 나중에 한번 해보고 밑에는부터 한번 짱구리니까 한번 짱구. 오 짱구 누가 이렇게. 어 제가 드릴게요. 편지가 그 이번에 규빈이 한 번. 네. 네.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Made in Korea. 아트. 어. 오. 오. 어 그거 광고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선글라스. 짱구리 선글라스 좋아하니까 어디서든 빛나라. 아. 투하오 리더를 처음 맡았을 때 많이 핵. 뭐야 이 사람? 뭐 그냥 자기가 리더라고 하는데요. 누가? 리더를 처음 맡았을 때 많이 헷갈렸었는데 도움 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또 곁에서 묵묵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점 꼭. 이건 그냥 성함빈 아니에요? 그런 성함이지. 이거는 뭔가 나는 테레 같은데. 이제 무조건 성함빈이지. 근데 성함빈 이렇게 저도 뭔가 테레 느낌 나. 아 진짜요? 이건 전혀 티의 감성이 아닌데. 뭔가 묵묵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점. 여기서 말투가 좀 테레야. 맞아요. 그리고 아, 진짜요? 선배 이거 안 그리는데 이렇게 이 자 열어보시죠. 해봐요. 이거 좋다. 이거 저희 보이스 플레이니에서 좀 뭐 해봤잖아. 오 그거 해줘 해줘. 이거 색깔 바꿔. 성격 바꿔. 색깔 바꿔. 아 색깔 바꿔. 어. 성격 바꿔. 오 좋아. 오늘 좀 오늘 끝날 때까지 뭐가 얼굴 머리에서 뭐가 있는지 한 오늘 좀 재밌네요. 형 더 어울린데. 이번 금박지 어때요? 금박지 좋아. 금박지 일단 이거는 이거 지은이 형이 이번에 좋아. 되게 뭔가 되게 아니 그 진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봄 이거 제작권 있을 수도 있어요. 봄, 선생님. 아, 그래요. 봄 생활. 저 저를 1위로 만들어야 되나? 공주 지팡이. 음악을 사랑하는 하우 형의 이 공주 지팡이로 지휘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우 형 안녕 생일 축하해. 형은 언제 봐도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 형이 우리 팀에 있어서 너무 기뻐. 언제나 함께 웃으면서 활동하자. 사랑해. 어머. 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굴까? 박헌우. 맞지? 어, 그럼 하우 이거 우리 만약에 음방에서 1등하면 어! 어! 더 할 수 있었나요? 저희가?
아 그럼요. 아, 그럼 할 수 있지. 오이. 한번 해주시죠. 오. 오. 이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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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오래 오오 오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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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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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뭐 했어요? 그거 근데 이거랑 저희 무대 우주 먼지 할 때 비슷하지 않아요? 쏟아지는 like and die and die 어 이거 제일 좋아 지금요. 근데 여기 fairy라고 썼어요. 저는 선녀? 선녀 맞나? fairy는 살짝 선녀 아니야? 환상 이런 진짜? fairy tale 환상. 아우 진짜? 하나 오. 다음 선물 계속 옆에서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어 제가 할게요. 좋아요. 근데 소리 이거 댕기 어 좋아요. 뭐가 정말 이거를 어 좋아요. 아 이번에 한번 제가 열어볼까요? 네. 아 좋아요. 어 이것도 곰새 말이 이쁜 줄. 어 살짝 타이트 했지. 비빈 테이블보 땡겨.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테이블. 죄송합니다. 네. 원결 이게 어 5세대 열리. 오 2천 원. 오케이. 오늘 위험한 이 개서 왔네. 이거 그냥 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 뚜껑? 어. 열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방울토마토 키우기? 어? 와 대박. 무슨 생각 갖고 이거 읽어주는 거야? 어 읽어보실래요? 이번에 한국 한번 읽어볼래요? 네. 이거 살짝 시선을 방했어요. 이거 봐봐요. 잘 안 보이죠? 아 어지러워요. 토마토 키우는 세트. 토마토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왜요? 살짝 이상한 친구. 투하오. 오! 중국어. 중국어 썼어! 有人说世界上最美的是春天和爱情在我眼中最美的地方就是有你的地方 행복만 해 하야 사랑한다. 오! 우와 대박. 이거 형이죠? 뭐야? 리키 아니에요? 나 아니야. 리키 글자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형 같은데. 아닙니다. 진짜요? 진심 같은데. 진심이야? 진짜 형이 같은데. 갑자기 토마토랑 친구 토마토랑 친구 하라고 형인 것 같은데. 제가 썼어요. 맞죠? 이거 키워야 되는데. 와, 형 이거 해봤어요? 정성이다. 이거 해봤어요? 응. 어떻게 해요? 이거 직접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좀 꾸준하게 하면은 진짜 토마토가 이렇게 자라. 근데 이게 왜 I에서 E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재밌어. I는 토마토랑 친구 할 수 응. 없지. 아니 그렇게 가면 위험해지고. 토마토 토마토가 좋아할 수 있죠 하고를. 저 토마토 아이가 좋죠. 좋죠. 그냥 그러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럼 맨날 이렇게 키우면서 토마토랑 어. 얘기하고 응. 토마토가 또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잖아. 그렇죠. 컵 속의 작은 한번 해볼게. 그럼 이거 한 며칠 동안 해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해요? 성숙해서? 이거는 한 달? 한 달 아니에요? 한 여기 달. 쓰고 있어요? 한번 해봐야 같이 알아볼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거 편지가 굉장히 아니, 형은 내가 이거 직접 쓴 거야 손편지로. 봤어요 열연.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네이버로 찾아봤어. 이거 좀 긁기 해가지고 잘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중국인 봐도 람만 맞지? 람만한 람만? 말이에요. 네, 로맨틱 맞아. 한 말이에요. 나 람만족이야 좀. 자 다음 선물. 자 바로 형 생일 전 이렇게 꼭 성장할 수 있게 만들게. 성숙하게 이렇게 네. 성숙하게 만들어줘. 그럼 내 생일 때 너가 토마토 키운 거 한 방울 줘. 그럼 어 형 생일 때 토마토 이렇게 토마토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알겠어. 어, 그거 살짝 몰라. 근데 이거 선물 장사 이쁘다. 형 이거 이 리범. 오범이. 어 살짝.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제 편지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변신 세트. 창피한 변신 거. 세트. 창피한 거 민망한 거 이것저것 많이 하면 이에 가까워질 것 같아서. 투 하오 우리 하오
나 지훈이 형이야 라는데요? 에? 하우 1등하고 1등으로서 지켜야 할 것, 해야 할 것, 힘든 것 진짜 많을 텐데 진짜 누구보다 잘하고 있어. 진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복하자 사랑해. 파란색 하트. 어? 또 파란색 하트는 또 내가 다시 쓰는 거 아니야? 제가 살짝 와 이거 봐요. 이게 말투가 이 벨트 형 진짜 저 때는 말이에요 형. 이거 진짜 제가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거 조커 맥시멈 드라이브. 근데 나 지웅이 형이야 이거 맞아요? 나 지웅이 형이야 맞아요? 근데 난 지웅이 형이야 아야 해야죠 이제. 나 지웅이 형이야 또 맞아요. 아 그래요? 뭔가 매치인 줄 알았어요. 아 매치인 줄 알았어요. 이거 쓰면 좀 그렇죠. 제가 한번 갖다 대볼까요 그냥? 해볼까요? 그 이거 형이 준 거예요? 아닙니다. 더 아니에요. 아, 써볼게요. 네. 이거는 근데 이게 이게 이거 허리에 맞아요? 이거 사실 코를 넣는 공간 안 줬어. 살짝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면 슈퍼맨 되지. 슈퍼가는 사람 너무 큰데? 지금 살짝 이로 가는 것 같아. 아 이거 뭐야 건전지도 안 넣어서 좋네. 센스 없네. 야 그럼 지훈이 아니겠죠? 나 센스가 없는 사람이야. 물음표? 이런 변신! 한번 해줘요. 인터폴 인터내셔널 폴리스. 저는 우주 폴리스. 나는 나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웃기다. 이건 형 아닌 것 같아. 누가 다음 거 한번 까보시죠. 난 보디가드가 되어줄게 너 옆에서. 이건 너가 낄게. 아 제가요? 이거 근데 진짜 살자 스트레스 받아요. 그쵸? 이거 쓰고 해도 돼요? 어디다 물어봐요? 어디서 보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형은 밖에서 보이는데 저희가 그냥 저희만 보여요. 좋은데? 형 눈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몰라요. 진짜? 네.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 몰라. 하우 형 카메라 있으면 개인 시간 동안 추억을 찍을 수 있고 더 이로 변경. 다른 선배님들과 함께 그 카메라 같이 사진 찍고. 편지. 마스크를 벗고. 아니 이게 말이 갑자기 뭐 더 할 말 있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뚜껑 켜. 아 이제 희망찬 결말이죠. 다른 선배님들과 함께 그 카메라로 같이 사진 찍고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끝나도 돼요? 아. 오 아닌데. 아 이제 벗을게요. 아파서 빠른 자아성 찾아요. 이건 형이 읽어봐요 그럼. 투하우 형. 아 지웅이 형. 형 고생 많았어요.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멋있고 갑자기 귀여운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나를 웃기게 하고 힐링돼요. 우리 짱하우 형 해피 버스데이. 이건 형의 제일 웃긴 멘트야. 어? 야! 이거 형 하는 거잖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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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 선물이래요. 이거 매치. 이거 뭔가 규빈 같은데? 저요? 저는 규빈 변경? 근데 옷한 거 같아요. 아, 그래? 1호 변견 이렇게 돼 있는데 변경이거든요. 이거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이, 쓸 수 있겠지. 설마 쓸 수 뭔가 플라스틱 느낌 나는데 못 쓰는 카메라를 줬겠어? 근데 일단 여기서 레트로 카메라가 되게... 레트로 카메라가 영어로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카드가 없어 안에 못 찍어. 마슈샷. 카드가 없어. 아까 건 건전지가 없고. 그럼 내가 카드 사올게. 귀여운 수간들이라 했어요. 어 순간이야? 수간이라 이건 진짜 마슈샷이다. 어 PS 이건 매출, 진짜 매출. 이거는 완전 매출. 이게 출신 유 매출 무조건 매출. 오케이 다음 선물. 오 이건 되게 캔디. 오 내기의 캔디. 내기 나니 캔디. 누가 아 이거 제가 읽을게요 그러면. 오케이 캔디.
뜻뜻이 좋아. 오! 뭐야? 축구고. 어? 우리랑 같이 우리랑 울 왜? 오. 오! 이거 바꾸는 게? 아니야, 이거 제가 봤을 때 누구께 이게 누구게? 아, 무조건 한유진이 유진인 것 같은데. 포장지에다 바꿔놓고한테 사이즈 안 잘라 그랬어. 눈 눈이 뜨게 해주세요 해서 이거. 아, 아니. 근데 바꾸면 그 그림 눈 맞는데? 우와. 이거 브랜드 있는데 나와도 돼? 대한축구협회 공식 사용구 협찬사 챔스. 오. 오. 모르겠다. 챔스. 제 한번 써볼게요. 네, 좋아요. 우리랑 같이 축구하면서 텐션 올리기. 알다가도 모르겠는 우리 하우 형. 조용하면서도 목청이 큰 하우야.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매일 행복하고 꽃게임만 걸어요. 검정색 하우. 건욱이 것 같은데? 무조건 한유진일 것 같은데. 건욱이 거 아닐 것 같은데. 무조건 한유진인데 이거는? 이거 한유진밖에 없잖아. 일단 사이즈가 5입니다. 5. 오,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괜찮네. 고향 하는 소품이네. 이거 진짜. 그럼 나중에 이거 시간이 있으면. 아, 시간 있으면 우리 숙제에서. 여기 올 컨디션 컨트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형 잘. 배워나. 아,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배워나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예. 동작 그만. 네. 동작 실시. 다음 선물 까요? 이거 진짜 좋아. 근데 이거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이거 끝, 제일 좋아. 이거 끝이 없이 계속 나올 수 있어. 나 이거 비눗방울을 더 넣으면 돼. 아, 비니 비눗방울. 그럼 비눗방울 사야 되잖아. 사면 되죠. 오, 왕자님 역시. 이거랑 같이도 뭐 화보다. 선물이 이제 이거 하나 남았나? 진짜요? 맞죠. 진짜요. 자, 이걸 한번 열어봅시다. 마지막 선물인데요. 네, 마선. 마지막 선물인 만큼은 마지막 편지를 하우가 읽어보고요. 이건 행운 가득. 행운 가득.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읽어주세요. 오! 우와. 멤버들 얼굴이 다 플링팅 되어 있는 재배왕 커스텀 티셔츠. 언제나 멤버들을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이제 새기고 이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받아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당당하게 걷기. 당당하게 걷기. 대박. 하우 형 항상 잘 챙겨주고 좋은 말 많이 해줘서 정말 고맙고 힘이 많이 나요. 한국어 너무 잘하는데 가끔씩 엉뚱한 말들을 가끔 할 때 너무 귀여워서 반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가 귀여운 바꾸는 것 같은데 타신이 이해해. 그대가 귀여운 타신. 아, 그때가. 그대가. 그대가. 그때가 귀여워. 이 급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진짜 이쁜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거 언제 착. 괜찮다. 지금 읽어볼까요? 아, 이거 볼래요? 빨리? 좋아요. 빠르게? 빠르게. 그냥 30초 드릴게요. 30초 드릴게요. 원. 30초 드릴게요. 빨리 보세요. 3, 5, 30초. 5. 야, 형 벗고 입어야죠.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치? 아, 이렇게. 30초만 주잖아. 그냥 턱받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요? 둘이 30초. 오, 머리 망가졌네. 어떡해?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네요. 의미 있는 선물이다. 이게 내일 이거 출근할 수 있어요, 이거. 좋아요. 근데 이거 박건우 준 것 같아요. 근데 박건우 많이 줬네. 무조건 박건우 것 같은데. 누가 놓쳤어요, 저를. 누구를 놓쳤어요? 누구를 놓쳤어? 너가 주는 거 없어. 저 하나, 둘, 셋. 이 중에 있어요, 형. 그중 하나 너 거야? 그중 하나 내 거야. 선물 다 오픈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죠, 남아있는 거 없죠. 그럼요. 그럼 하우는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선물? 전 이거요. 전 이거요. 이거? 이거도 좋아. 이거 진짜 굉장한 것 같아요. 이제 하우가 아이인데 이제 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알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렇게 기뻤지만 마음속에 살짝 귀 빨려요. 귀를 귀 빨개져요? 귀 빨려? 귀 빨린다고. 이제부터 1호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형 오늘 선물 받으니까 기분 어땠어요? 완전 생각지도 못하는 선물들 많이 받아서 좀 놀래도 하고, 근데 뭔가 제가 직접 안 살 것 같은 물건이 많아서 신기해요. 뭔가 멤버들 이렇게 다양한 매력으로 저한테 진짜 장하오가 좋아할 것 같은 거 이렇게 줘서 저도 좀 더 알게 되고 이런 것들 써보면서 혹시 1호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랑 나중에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기. 맞아요. 이게 물건, 그러니까 선물들이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되게 하나하나씩 의미가 좀 담겨 있다는 점. 실용성은 아마, 하나도 그렇죠. 없는 것. 실용성은 없지만 이제 MBTI가 바뀔 수 있다는 네, 점. 네, 진짜 엄청난. 이제 그러면 저희는 비빈이와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이제 제로즈 분들과 하우의 시간을 위해서 저희는 잠시 한번 빠져 있을까요? 네. 빠져갈 수 있게 인터폴 한번 해줘요. 네. 잠시. 잠시만요. 건전지 되게 귀여운 거 쓰신다. 아 이거 한번 하고 퇴장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하고 퇴장만 할 거야. 이거 좀 재밌어요. 중독성 있어요. 우리 애가 했는데 해줘요. 한번 이거 누르면 저희가 퇴장할 거. 이거는 유지한테 살짝 유치하는데 저랑 형한테 제일 잘 어울려. 맞아. 한번 누르면 퇴장할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포기할게요. 야. Where's my mic? 마이크! 그냥 마이크 쓰면 안 돼요. 왜요? 터져요 진짜로. 다 줘야 돼요? 아 소주 안 돼. 저 갑자기 덱을 입고 싶어요. 이겨도 되는 거예요? 뭐죠? 아니 팔로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 좀 하세요. 니하오 63님 팔로우 합니다. 니하오 63님 한번 말씀 해주세요. 하우야 박력 있어. 뭐야? 박력. 박력이 박력. 뭐예요? 아 고마워요. 그리고 아 이상해요. 나쁘지 않은데. 뭐였어? 웃겨서 눈물 나와. 오 안 돼. 저 때문에 웃어야죠. 눈물 나면 저도 속상해요. 네. 근데 이렇게 팔로우 하면 저희 그냥 여기 인스에서도 팬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오, 좋은데? 네. 네, 그럼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저는 포토 타임 준비. 하오. 네. 잠깐만 이 각도 살짝 이상해요.
괜찮아요? 네. 파워 짱구리. 오! 이거 짱구리. 아, 이거 판다. 형 같이 찍을래? 네, 내가 써줄게요. 버려만 가지고. 일단 먼저 혼자 찍어. 네. 아, 다시 안 찍어. 이제. 판다. 판다. 저 판다. 저는 짱구리니까 짱구리 포즈. 하나, 둘, 셋. 형 같이 찍어요. 규빈이. 어, 규빈도 같이 찍어요. 뭐야? 오. 오, 나 좋았다. 오. 와, 대박이다. 꽃인데? 오, 진짜 꽃인데? 생활. 그럼 갑자기 꽃을 주겠어요. 생활? 생활. 자, 그러면. 선글라지. 어? 어, 파워가 좀 더. 같은 사진 찍어요. 이거랑 같이. 이거랑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짱구리 같이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짜잔. 와! 와, 이거 규빈이 있지 않았어, 이거? 이거 리키 생, 어우, 그림자가 너무 좋아. 리키 생일 때 있었어요. 저희는 잠깐 나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고 왔네. 우리 비밀 다 터졌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냉미남, 온미남, 그냥 미남. 와, 눈이 좋네. 눈이 건강하시네요. 성숙해요. 제로즈가 다 예뻐서 변해는 거야. 그건 뭐예요? 아, 반대. 미안해요. 이렇게 반대로서 살짝. 마지막으로 이거. 카리스마 짱, 얼굴 짱, 시력 짱, 짱하오, 단신일. 어! 오늘이지. 짱하오, 생일 짱 축하하오. 귀엽고 잘, 귀엽고 잘생긴 천재, 짱구리 장하오 생일. 오. 수능 1등보다 수서, 입학보다 제로. 제로스만의 청량한 여름 하늘이 되어 지켜주는 하우가 될게요. 오, 감사합니다. 오! 아, 뭐예요? 던지, 아,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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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E의 세계예요? 와! 야! 야, 야, 이거 아니야. 잠시만. 본보 영화 같아요! 아, 와! 야, 좋은 날이다! 와,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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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제일 좋아하는 것 왔어. 잊지 못할 생일일 것 같아요, 하우한테도. 네, 저, 저도 그래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저. 오, 먹었어. 저 한번 읽어주시죠. 지금요. 하우. 뭐 이거, 뭘 이거. 지웅, 환호성 지르면 들어와. 지웅, 규빈, 스텝 신호에 맞춰 환호성 지르면 들어와. 하우에게, 하우에게 축하를, 축하를 한다. 우리를, 우리랑 얘기하지 마. 대화하지 마. 탈로 났지? 탈로 났지? 하고 간단히 마무리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오늘, 저희
다 여러분 들어주 분들 다 알잖아요. 저희가 내일 뭐 스케줄 너무 많으니까 살짝 피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오셔서 맞나? 아, 스케줄이 맞죠? 너무 많아서 이제 내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스케줄 이렇게 빡빡하니까 맞아. 오늘 이렇게 딱 좋은 시간에 이렇게 두 분도 같이 오셔서 같이 축하해줬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많은 댓글 못 봤지만 다 팔로우지만 그래도 뭔가 사랑 많이 느꼈어요. 네. 그리고 선물들도 살짝 신기하지만 또 잘 써볼게요. 예, 네. 특히 이거 이거 항상 갖고 다닐게요.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저희 제이홉스만 데뷔 앨범 요생드 시드와 저희 타이틀송 인블룸도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변시장 인블룸은 흔들리지 않고 피어난 것이 없는 것처럼 저희 제이홉스만이 아직 불완성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포기할게. 네, 그럼 여기까지 제로 베이스 1이었습니다. 아니요. 오늘까지 봤습니다. 아, 오늘 재밌었다. 그러면 뭐예요, 근데? 이미 끝났어요? 티켓 아, 티켓팅 잘했나요? 8시에 뭐 오늘 저희 어디 그거 팬콘 네. 오. 그거 잘 했어요. 뭐 우리 얼마지? 그거 소카 안 되죠? 얘기하면 예약해 주실 거예요? 그럼 뭐 저희 제로즈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진짜 많은 서프라이즈 네 해드릴게요. 그리고 서프라이즈. 절대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팬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하오의 생일파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떡해. 즐기세요, 여러분. 즐기세요.